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느슨한교회 학부모님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7월 네 번째 주일, 오늘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듣고 배운 내용의 제목은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해요 라는 제목으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은 우리는 끝까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또 공과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요절 말씀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이 주인공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이 누구인가요? 40세 때 가나안 정탐을 했고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아니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었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바로 그 갈렙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요, 가나안 이 정복 전투가 거의 끝났을 무렵입니다. 그리고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싸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은요,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험난한 지역에서 전쟁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피하고 싶을 때 갈렙은 다시 한번 나서서 헌신하게 됩니다.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며 그 말씀에 따라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늘사랑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삶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선택의 이 기로에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 선택을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상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뭐지? 라고 궁금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갈렙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이라면 하나님께서 갈렙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매주 주어지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하는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학부모님들, 여러분은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하고 행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선택과 그 행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고 순종하는 귀한 학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